볼 줄 알아요? 뭐요? 알아요? 문제 알아요? 문제? 알지, 임신한 거잖아. 맞아요. 어, 어떡해! 진짜로? 아, 혹시 멕시코 베이비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물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멕시코 가서 알았어요. 야, 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야, 나 솔직히 얘기하면. 나 LTNS거든. 못 깨워요? Long time no sex. 나 맨날 말만 얘기를 가지지만 나 섹스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 아 진짜?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니 우리 배란일 마치기로 했잖아요 언니. 했는데 아직 섹스를 안 했어. 어머 어떡해. 야 나 진짜 미안하다. 어, 아니 언니 나 그 나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조금만 남았는데 나 이거 향을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손에 머리 대하자 이거. 어, 50불짜리 와인. 어떡해. 오 진짜 몇 개월이야? 지금 이제 7주래요. 오늘 청파하고 온 거예요. 오늘 받은 거. 오늘 지금 그래서 청파. 네가 그까지 갔다 왔구나. 맞아요. 아 근데 네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얘기 안 했구나. 네. 오 어떡해. 진짜 축하한다 진짜. 7주 됐고 9월 15일이 예정이래요. 9월 달에. 네 한국 가나 그래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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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one is for today, one is for 16 weeks blood work. Okay. They're both the same, doesn't matter which one you give when. Okay. So one today, one 16 weeks blood work. And all right. The pictures for you. Perfect.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Thank you. Oh, 오늘 초음파를 하고 왔는데 12주 초음파인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초음파만 한 30분 넘게 본 것 같아요. 이게 첫 1차 기형아 그 결과라고 하는데 아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요거 이걸 줬어요. 이제 검사 결과지인데 1차 기형아 검사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검사를 같은 날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혜원이 때도 그랬고 이따 오후에 피검사 있어서 피검사 갈 거고요. 요거 애기도 사진을 두 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기가 잘 움직여?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발을 엄청 차대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진을 못 건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대요. 나 같아. 날 닮은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까부는 게 나 같아요. 피검사를 하러 오전에 초음파를 했고 대리에 있는 라이프랩에 왔어요. 됐다.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 뽑았어요. 어? 아니구나. 피 나는 줄. 캐나다에서는 28주 이후부터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해요. 여기 동네에서는. 그래서 제 패밀리 닥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주 전까지 계속 2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패밀리 닥터가 먼저 너무 멀리 사니까 그 동네에서 볼 수 있게 좀 해줘라 했는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면 우리는 28주 이후부터 볼 수 있고 이 동네에서 패밀리 닥터가 없는 사람들한테 진료를 봐주는 클리닉이 있다. 거기로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거기로 연락을 했어요. 거기 연락을 하니까 패밀리 닥터가 1시간 거리에 있는 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다시 연락을 하니까 예외적으로 20주부터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20주부터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로 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패밀리 닥터가 오면
혈압 재고, 몸무게 재고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산부인과 가도 그 줄자 같은 걸로 이렇게 배 둘레만 재고 혈압 재고, 몸무게 재고 별거 이렇게 하는 거 없거든요. 여기는 초음파 기계도 없어요. 그 태동 듣는 그 기계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휴대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그냥 이렇게 보고서는 쿵쿵쿵쿵 애기 심장 뛰는 거 보고 잘 있네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럼 1차 기형아 검사하는 거랑 2차 기형아 검사하는 종이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20주부터는 산부인과 의료진한테 가서 그냥 검사 받는 걸로 하고, 사실 7주쯤부터 입덧이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아 왔어요. 이거 입덧 약이거든요. 근데 이 입덧 약이 120불? 170불? 170불인 거예요. 여기 잘 보면은 약이 165불이고 이 이제 그 제조해주는 비용이 코스코는 싸요. 그래서 4.49불이고 그 다음 토탈이 170불. 그러니까 거의 한 뭐 1불 1000원으로 치면은 17만원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보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 54,000원 막 이 정도 내기는 했거든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 116,000원 정도를 커버를 해준 거죠. 근데 입덧약이 17만원 17만원인 게 이게 말이 되나요? 17만원인 게? 양이 많긴 해요. 이게 240개인데 하루에 두 개씩 먹는 거니까 한 120일 먹는 거니까 많기는 해요. 많긴 한데 17만원짜리 입던 약은 와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네. 늦게 오길 진짜 잘했다.
봐봐 뭐.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잘 집지? 입에 있잖아. 천천히 먹어 혜원아. 한 개씩. 누나 뭐해? 맛있어? 예. 아이고 진짜. 맛있어? 네.